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있습니다. 항상 강경하십니까? 자, 중동은 항상 또 강경하지 않은 듯한데요. 이번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한 적이 있죠. 예,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으로 이란이 나름 대응했다라는 의미에서 복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진지한 수준의 공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언제 할까? 이게 좀 이슈가 되었는데, 최근에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3회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대응 모습을 했고요. 일부 피해가 전해지고 있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은 어떤 함의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에 대한 간단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이란에서 벌어진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지난 10월 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주로 공격받았던 장소는 테헤란 인근, 그리고 이란의 그 남서부 쪽에 있는 일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데스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페르시아가요, 이란 전체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이란의 남서부 지역, 이런 쪽을 보통 파르스 지역이라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포함된 부분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기원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아무튼 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세 지역에 공격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BBC 뉴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고요. 10월 26일 기사, 영어로 된 것을 요약 번역하였습니다. 테헤란 인근과 일람 지역, 뭐 쿠제스탄 지역, 이쪽이 공격받은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정밀 타격과 타깃이 정해진 그런 타격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소 피해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한된 피해만 입었다라고 하고,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반격을 저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국가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법하죠. 이란 같은 경우는 공격받은 것 이하로,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한다기보단 뭔가 조금씩 다르게 축소할 여지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심각하게 타격받았다라고 이 말을 하면은 국내적으로 좀 불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정밀 타격, 타깃, 맞춰진 타격,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렇게 되어야 진짜 실제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에 예상된 이스라엘의 보복이다인데, 즉각적인 보복은 하지 않는 것 같고 약 3주 좀 지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현재 봐지고 있습니다. 이번 타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는 공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의외이긴 했습니다. 이란하고는 솔직히 국가적인 국교 수립을 다시 하긴 했는데, 재개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알력의 관계는 있죠. 등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고요. 카타르도 카타르는 좀 그럴 법한데 뭐 UAE랑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비난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란이 이세 나라들하고 가까워서 당장 뭐 누구의 공격이었던 간에 그들과 인접한 완전 가까운 나라의 공격을 받았으면은 분명 또 이란은 다시 보복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을 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란 인접 국가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미국은 자기 방어의 행사로 이해를 했다. 그렇죠? 뭐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1일, 10월 1일일 겁니다. 그 탄도미사일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세 지역을 공습했는데, 제발 이 공습에 대해서는 이란이 또 보복을 하지 말라. 이제는 좀 보복 멈춰라. 여기 공격의 흐름, 공격의 릴레이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란은 다시 이란에게 턴이 넘어온 건 맞습니다. 이란이 그 탄도미사일 공격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턴을 받은 거죠. 어떻게든 보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이번에 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대규모 뭐 석유시설, 뭐 핵시설 이런 공습을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게 얘기들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좀 소규모의 공격을 한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공격 지점, 그 공격한 것들은 매우 또 중요한 기지를 어떤 지역을 공습한 건 맞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란에는 이렇게 미국의 지금 말에 의하면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제발 이제 더 이상은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에게 턴은 넘어왔지만 솔직히 이번에 공습은 심각한 규모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보복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가미된 이란의 포지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란의 그 포지션, 정권 자체가 지난 헬리콥터를 타다가 사망했던 라이시 대통령, 완전 강경 보수파 쪽이지 않습니까? 이쪽하고는 좀 결이 완전 다른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정권입니다. 근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또 탄도미사일로 대응한 거는 뭔가 이 하메네이 압력이랑 그리고 뭐 보복의 당위성 이런 것들이 좀 조합이 돼가지고 정리가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또 예상은 분명했을 겁니다. 이렇게 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많이 요격을 할 것이란 예상은 분명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분명 계산하고 했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보복은 해야 하는데 뭔가 짧은 시간에 좀 뭔가 어느 정도의 좀 타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선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대통령 입장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소규모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거, 물론 이 소규모도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또 다른 데 듣는 거에 의하면은 주로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뭐 탄도 미사일에 관한 시설 이런 게 파괴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괜한 시설을 타격하기보단 소규모로 타격을 하더라도 좀 중요한 시설 이런 데를 타격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석유 시설하고 뭐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는 걸 보면 분명 근데 그 능력이 분명히 있긴 있죠. 이스라엘은 그런 능력이 됐지만 하지 않았던 거는 뭔가 이란이 더큰 규모의 복수를 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란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보복은 여전히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이유가 좀몇개 있는데요. 일단 10월 1일에 탄도미사일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 다수 뭐 공활제 떨어지기도 하고 진짜 각자 경미스러운 뭐 어떤 기지, 공군기지 피해도 좀 받았다고 하는데 그랬다고 뭐 사망자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었죠. 아무튼 뭐 팔레스타인 한명 사망했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탄도미사일 날렸긴 날려서 이스라엘 상공 날라갔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건 맞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격을 성공한 경험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신감은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뭔가 반감 이런 건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성공 사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막 미사일로 쏘고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라이스 정권 때 지난 봄이었죠. 그때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재보복을 하자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 페테시키안 대통령도 위에 있는 종교 1인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위신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정치적인 목적, 국제 정치적인 목적으로라도 재보복을 다시 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엄연히 그 주요 지대공 미사일 군사시설 및 수도 테헤란 이런 지역들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이스라엘 공격 지점 중에 하나가 테헤란 근처였죠.
어떻게든 이란의 심장을 어떻게든 타격한 거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맞대응이죠. 그리고 그 이란의 공격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 주변 뭐 지지하는 민중 이슬람 세력들, 뭐 친이란 민병대 세력들 이런 의식들 일식한 사람들을 좀존 뭔가 존중하고 의식하기 위해서라도 재보복을 할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란을 더욱더 믿고 이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더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 판단하겠죠. 이란이 어떻게 반응해줘야 그 하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 이란, 우리의 뭐 이란은 역시 보복을 하는구나, 한다면 하는구나, 이런 의식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존재할 거랍니다. 그런, 이런 친일 민병대랑 민중 세력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노선과 현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보복의 규모, 시기가 과연 조속하거나 클지 이런 건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의 현실, 지속적인 핵 협상 그리고 협상과 경제 살리기 노력이 있어야 일단 현재 내부의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힘듦과 어떤 반드시 이런 것들은 좀 저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란 근처에 그 걸프반 혹은 아라비아해 혹은 뭐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그쪽이랑 동지중해 쪽에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력,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강습 상륙함이라든지 뭐 항시 주둔하고 있는 그런 미군의 좀 군사력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란은요. 더그 도발이라든지 더센 공격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이런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분명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이란은 당한 적이 몇번 있죠. 하니에라는 인물. 그 당시 하마스 2인자였던 사람이 테헤란에서 죽었죠. 그리고 페르시칸 대통령의 어떤 그 대통령 취임식 하는 시기,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다 답은이었던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보력으로 인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도 있었던 얘기지만 이란의 어떤 그 쿠두스군 총사령관인가요? 네, 그 스파이든지 아니면 스파이가 내통했다든지 이렇게 알려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그런 걸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억제력, 군사적인 억제력이랑 정보력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세게 보복을 하다가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크게 또 당할지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항상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들의 이른바 이란 입장에서는 제한된 피해를 받았다라고 했으니 오히려 본인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된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도 있긴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란 자체로서는 제한의 피해, 적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그것보다 몇십 배의 보복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역시 좀 언론을 의식한다면 보복을 뭐 한다고 해도 제한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탄도미사일 로켓 등 이란은 보유량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 뭐 이스라엘에게 대규모 보복을 한다면 또 탄도미사일하고 로켓을 다량으로 사용하겠죠. 하지만 이란은 이렇게 다량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뭔가 사용하게 되면 경제 상황이랑 뭐 여러 가지 뭐 시설 타격도 받았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과연 본래 전력을 복구하는데 과연 빠른 시간 내로 이것을 할수 있을지라는 의문을 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당연히 뭐할 입장일 수 있겠죠. 이란 어차피 뭐 이런 이스라엘과 별로 사이가 안 좋고 또 공격도 받았으니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만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스라엘과 비슷한 맥락으로요. 인접국, 주변 국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대한 대항도 그런 인접 국가로부터의 국방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이란이 이란에게 소비를 많이 하다가, 이란 이스라엘의 어떤 대응에 소비를 많이 하다가, 소모를 많이 하다가, 주변 국가로부터, 이란이 전력이 약해졌네? 이런 반응을 듣는 것도 좀 의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자, 소개를 하기 위해서요. 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위치가 여기 있죠. 네, 지금 제가 표시하고
표시하는 곳이 이스라엘인데요. 가장 짧은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떨어진 나라지 않습니까? 네, 떨어진 나라라 하지만 한 1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게 되게 멀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가까운 쪽에 이렇게 걸프 국가들, 오른쪽에 좀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뭐 터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까지 있지요.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또 인접한 나라 볼수 있죠. 일단 국교 정상화는 했지만 그래도 사이가 나빠질 여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네, 카타르는 마이웨이죠. 그래서 물론 이란하고 척을 둘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식을 좀 해야 되고요. UAE는 이란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사우디하고 좀 외교 관계를 대 이란에 좀 같은 결로 보고 있거든요. 자, 쿠웨이트는 일단 뭐 미군 기지가 있는, 뭐 이쪽 다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전략 거점이라 보니까 의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는 그나마 이란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안정된 분위기. 터키하고도 좀 안정된 분위기긴 하지만 쿠르드족이 중간에 골자로 끼어 있죠.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현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두 나라가 국경 인접하고 있는 두 나라가 분쟁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신경을 쓸 여지는 크다닥 많진 않지만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친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이란을 노릴 때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충분히 지리적인 거점으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이가 뭐 엄청 가깝다, 엄청 멀다 이렇게 보길 수는 없겠지만 항상 경계를 할 법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현재 사실상 지금 뭐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발적인 분쟁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파키스탄 서쪽이랑 이란 동쪽에서 발루치스탄 이렇게 그런 지역 하면서 좀 미사일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죠. 뭔가 이 국경에 불안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란은 현재 좀 국방상 신경 써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알고, 뭐 이란이 좀 뭔가 국방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면 무리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 과연 이란에게 국익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죠. 이런 것도 고려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연달아 진행된 3차 공습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란은 뭔가 반응을 해야 할듯 하지만 현재 고려해야 될 상황은 많다라는 거좀더 복합 입체적으로 알려드렸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중동 영상 관련된 것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건 알려드리고요. 이번에 참 오랜만에 제가 중동 정세 영상 올렸는데요. 중간에 좀 주춤을 했었습니다. 뭐 대신에 여행 영상을 많이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좀더 유의미한 소식 잘 찾아서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아디오스.